지금 탁재훈 씨도 가물의 기운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오면서 본인이 지금 스물스물 뭔가 지금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저지르고 싶고 하는 욕구가 되게 많이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잘 누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잘못 튀어나가면 여성을 너무 추저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님 누구신가요? 아, 네, 저는 일산에 있는 점잘 보는 언니, 여비나 씨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박재훈. 한번 볼게요. 한번 이제 실력님을 청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흥도 많고, 끼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본인의 기복을 잘 조절을 못 하시는 분이시고, 충동적인 걸 조절을 잘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제 구설. 관제 구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금전적으로 엮여서 그걸로 인해서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릴 일이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탁재훈 씨도 가물의 기운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오면서 본인이 지금 스물스물 뭔가 지금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저지르고 싶고 하는 욕구가 되게 많이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잘 누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잘못 튀어나가면 방송을 몇년 쉬셔야 될 수도 있어요. 방송을 몇년 쉬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기운이 도는 걸 다른 에너지로 좀 발산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철안 드는 막내 아들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철든것 같은데 하고 엄마가 풀어주면은 또 사고치고. 철든것 같은데 해가지고 엄마가 안심하면은 또 사고치고. 이런 느낌이 좀 오래 강하게 좀 들기 때문에, 오래 사고 안 치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재혼이라는 놈이 있을까요? 탁재훈 씨요. 근데 이 녀석은 또 가면 또 와. 자기 여자한테 만족 절대 못하는 아저씨잖아. 그래서 다시 갔다가 또 와서 그냥 안 가는 게 좋아. 그냥 지금처럼 막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 아저씨한테 더 좋아. 왜냐면 이 아저씨는 또 갔다가 오면은 또 이게 막 운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거든. 그냥 연애만 해봐. 응, 연애만 하는 게 좋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